향기가 있는 음악 4인 4색 특별한 만남을 준비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늘 만남을 준비할 MC 이근윤입니다. 네, 오늘의 이 특별한 만남은요. 바로 지난 12월 11일에 있었던 제1회 전국장애인 선우 국악 경연대회입니다. 선우란 착할 선자와 다정할 우, 즉 착한 친구라는 뜻인데요. 먼저 북지TV 김선우 사장님의 축사가 있겠습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북지TV 사장 김선우입니다. 다시 한번 인사드리겠습니다. 먼저 여러분께 사과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날씨가 너무 추우신데 멀리 지방에서 올라오셔서 정말 죄송합니다. 그러나 오늘이 또 의미 있는 크리스마스 아닙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이왕이면 크리스마스 때 선물을 드리자. 그래서 이렇게 오늘 시상식을 가지게 됐습니다. 더불어 마음으로 이해해 주시고요. 우리 사랑하는 우리 장애인 여러분들 그리고 우리 재능이 있는 우리 국악인 여러분들 오늘이 비록 이래지만 여러분들은 더욱더 열심히 해서 내년 연말에는 정말 저희들이 큰 상품을 준비하려고 했는데요. 급하게 준비하려니까 많이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뒤에 보시면 4인 4색이라는 국악방송이 있습니다. 아마도 여러분들은 오늘 수상하신 모든 분들은 조만간에 이 방송에 출연하셔서 여러분들의 재능을 마음껏 발휘할 수 있을 겁니다. 정말 오늘 이렇게 참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반갑습니다. 제1회 전국장애인 선우 국악경연대회에서 심사위원으로 참석해 주셨던 한국전통무용문화재진흥재단 김기상 이사장님께서 심사총평을 해주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그 심사를 함께 맡았던 김기상이라고 합니다. 마스크 쓰고. 네, 마스크 쓰고 하십시오. 네. 저는 이번에, 우리 그, 그동안 이제 갈고 닦았던 것을 그 발표하는 과정을 우리가 보면서, 정말로 참 그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또 요즘 코로나로 인해서 아주 그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정말 열심히 그 연습을 하고 훈련을 하고 또 갈고 닦았다는 그것을 저는 실감할 수 있었습니다. 예. 그 이번에 그 발표 그 하는 그 과정을 통해서 정말 그 열심히 하는 그 모습이 요즘 코로나로 인해서 다 그 어려움을 겪고 있는 우리 많은 국민들에게 또 많은 문화예술인들에게도 정말 그 힘을 주고 아 이렇게 하면 된다는 그런 용기를 주는 그런 아주 기감이 되었다고 생각이 합니다. 정말 그동안 그 열심히 갈고 닦은 데 대해서 정말 참 격려를 해드리고 정말 그 힘을 드리고 싶고요. 앞으로 또 이렇게 더 열심히 계속하면은 어느 누구 못지않은 정말 그 훌륭한 또 문화예술인이 될 수 있다 그 이런 그 희망을 엿봤습니다. 아무쪼록 더욱 힘을 내서 더 열심히 해서 더 훌륭한 그 문화예술인이 되어서 정말 우리의 전통 문화, 우리의 문화를 세계 각국에 정말 그 전달하고 그 홍보할 수 있는 그런 훌륭한 문화예술인이 될 수 있다는 그런 자부심을 가지고 앞으로도 계속 열심히 그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정말 소감을 간단하게 한번 말씀드립니다. 정말 고생 많이 하셨고 수고하셨습니다. 자, 그럼 이제부터 제1회 전국장애인 선우 국악경연대회 시상식을 하겠습니다. 시상에는 상장과 부상으로 백제 홍삼 주식회사 3대인에서 홍삼을 협찬해 주셨습니다. 먼저 학생부문 장려상 이인서 학생,
장려상과 우수상 시상에는 한국전통무형문화재진흥재단 김기상 이사장님께서 수고해 주시겠습니다. 상자, 장려상, 서울맹학교 이인석. 귀하는 WBC 복지TV와 국악신문사가 공동주최하고 GDN TV에서 주관하는 제2회 전국장애인 선우 국악경연대회에서 가장 우수한 성적으로 입상하였기에 이 상장을 드립니다. 2021년 12월 25일 GDN 전통예술TV 사장 김태인. 이인사학생은 사랑가중 이별가와 함께 참가했습니다. 축하드립니다. 잘했다! 더욱 열심히 하라고 선물 드립니다. 네. 서로 많이 먹어요. 제가 이 국악 경연대회를 나가면서 나도 할 수 있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이렇게 상을 받으니까 기쁘고 좋습니다. 앞으로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학생부 우수상 강재희 학생입니다. 상장 우수상 방산고등학교 강재희. 귀하는 WBC 복지TV와 국악신문사가 공동주최하고 GDN TV에서 주관하는 제1회 전국장애인 선우 국악경연대회에서 가장 우수한 성적으로 입상하였기에 이 상장을 드립니다. 2021년 12월 25일 한국전통무형문화재진흥재단 이사장 김기상. 강재희 학생은 축하드립니다. 잘했습니다. 열심히 더 열심히 하시라고. 예, 감사합니다. 코다 나오는데 감사합니다. 코로나로 인해 엄중한 시기에 장애인들이 마음껏 기장을 펼칠 수 있도록 이런 공연에 장을 열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은 학생부 최우수상 한예슬 학생입니다. 복지TV 김선우 사장님께서 수고해 주시겠습니다. 상장 최우수상 서울 이수초등학교 한예슬. 귀하는 WBC 복지TV와 국악신문사가 공동주최하고 GDN TV에서 주관하는 제1회 전국장애인 선우 국악경연대회에서 가장 우수한 성적으로 입상하였기에 이 상장을 드립니다. 2021년 12월 25일 희망복지방송 사장 김선우. 축하드립니다. 주셔서 감사합니다. 노력하면 된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저는 국악할 때 가장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학생부 종합대상 강태용 학생입니다. 상장 종합대상 광주예술고등학교 강태용. 귀하는 WBC 복지TV와 국악신문사가 공동주최하고 GDN TV에서 주관하는 제1회 전국장애인 선우 국악경연대회에서 가장 우수한 성적으로 입상하였기에 이 상장을 드립니다.
2021년 12월 25일 희망복지방송 사장 김선우. 강태효 학생은 지영이 축하드립니다. 축하드립니다. 1분 연습을 할 때는 왼손과 오른손 아프고 힘들었는데 연주할 때는 매일매일 연습을 해서 떨리지는 않았습니다. 대상까지 받게 되어 기분이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초등학생부터 고등학생까지 우리의 국악을 열심히 배우고 연습한 결과라고 여겨집니다. 모두 다시 한번 축하드립니다. 사장님, 한번 끝나야죠. 자, 다음은 일반부 시상식을 시작하겠습니다. 장려상과 우수상 시상에는 한국전통무형문화재진흥재단 김기산 이사장님께서 수고해 주시겠습니다. 상장 우수상 오수진. 귀하는 WBC 복지TV와 국악신문사가 공동 주최하고 GDN TV에서 주관하는 제1회 전국장애인 선우 국악경연대회에서 가장 우수한 성적으로 입상하였기에 이 상장을 드립니다. 2021년 12월 25일 한국전통무형문화재진흥재단 이사장 김기상. 감사합니다. 축하드립니다. 내려놓고 상장하고 포장을 만들고 너무 가벼운 것 같아요. 10년 동안 열심히 한 결과로 제1회 선우 국악경연대회에서 우수상을 받게 되어 매우 기쁘고 영광스럽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일반부 최우수상 철원군 장애인예술단입니다. 우수상과 종합대상 시상에는 복지TV 김선우 사장님께서 수고해 주시겠습니다. 상장 최우수상 철원군 장애인예술단 한경희. 귀하는 WBC 복지TV와 국악신문사가 공동주최하고 GDTV에서 주관하는 제1회 전국장애인 선우 국악경연대회에서 가장 우수한 성적으로 입상하였기에 이 상장을 드립니다. 2021년 12월 25일 희망복지방송 사장 김선우. 오늘 아침부터 저희 철원에서 왔습니다. 철원이 지금 영하 17도고 내일은 영하 20도입니다. 그래도 오는 길을 이렇게 많이 안 막히고 참 기쁜 마음으로 왔습니다. 이렇게 우리 장애인들을 위해서 국악대회를 열어주신 복지TV 사장님, 그리고 국악신문사 사장님, 그리고 한국 전통문화재단 이사장님 감사합니다. 제 꿈은 내년도에 가서 우리 장애인 합창단, 파산 합창단이 전국 그 장애인 합창대회가 있더라고요. 근데 그 대회가 커가지고 대상이 대통령상이고 차석이 문총리상이고 그렇더라고요. 상금도 많고. 거기 한번 도전을 제가 해보겠습니다. 첫 번째 그게 제 도전 과제고, 두 번째는 우리 장애인 예술단이 자치단체로부터 좀 지원을 받아서 우리 장애인들이 그 특히 발달장애인들이 거의
시골 같은 경우는 생활보호 대상자들입니다. 혼자 사시고 어렵게 사세요. 전부 다 수습비로 사시는데 그래서 조금이라도 생활에 보탬이 될 수 있게 와서 일주일에 한 번씩 훈련을 하게 되면 훈련 수당을 드리게 되면 그것도 이렇게 그 못해서 그렇게 해서 제가 추진을 하고 있고 저는 꼭 이룰 겁니다. 제가 그날 그 우리 꼭 연습하기 전에 또 연습 끝나기 전에 할 수 있는 게 자세가 우리 장애인도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그리고 나는 최고다 아자아자 저희 장애인들 비장애인 못지않게 오히려 더 예술적인 부분은 더 높은 걸 제가 많이 봤습니다. 하여튼 지켜봐 주시고요. 네, 다음은 일반부 종합대상 장성빈님입니다. 상장 종합대상 원광디지털대학교 장성빈. 귀하는 WBC 복지TV와 국악신문사가 공동 주최하고 GDTV에서 주관하는 제1회 전국장애인 선호 국악경연대회에서 가장 우수한 상장으로 입상하였기에 이 상장을 드립니다. 2021년 12월 25일 희망복지방송 사장 김선우. 장성빈님은 한국의 건강국제 수국가족 용암탄식 대문이라는 용암탄식 대목으로 참가하셨습니다. 축하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서일군 장성빈입니다. 제1회 선호국악대상 대상 수상에 대해 너무 영광스럽고 이 대표 대회를 만들어주신 김태민 대표님 아울러 국제TV 사장님과 여러 선생님들에게도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국악을 사랑하는 우리들의 마음에는 자애가 없습니다. 우리 세계에서 대표님처럼 이들에 왔지만 사실 자애를 구하는 지 새 무대는 길이 많지 않고 앞으로 우리가 더 나아갈 수 있는 길이 어디까지인지 모르는 상황에서 우리는 각자의 자리에서 그 길을 만들고 찾아나가고 있습니다. 이 대회에서 저와 같은 희망을 품고 있는 친구들을 만난 것만 해도 반갑고 힘이 됩니다. 모쪼록 많은 친구들이 이 대회에 통해서 용기를 얻고 세상을 쓸 수가 있다는 것을 바랍니다. 이것으로 시상식을 끝났는데요. 앞으로도 전국 장애인 선호 국악경연대회는 2회, 3회 계속될 것이니 많은 사랑 부탁드리겠습니다. 2022년 이민년 새해에도 여러분들 가정에 평화와 행복이 깃드시길 바랍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네, 안녕하세요. 오늘 2021년 제1회 전국 장애인 선후 국악 경연대 또 사회를 맡은 아나운서 이효진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전국이 코로나19로 힘겨운 상황 속에서도 우리 음악의 명맥을 또 이어가기 위해서 정말 열심히 연습하시고 또 수고를 아끼지 않았을 아름다운 선후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먼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제1회 전국 장애인 선후 국악 경연대회를 시작으로 세계문화 패럴림픽의 의미를 담은 국악 경연 대전을 시작하겠습니다. 코로나19 때문에 저희가 또 장소와 시간 관계상 국민들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전국 장인 선후 국악 경연대회를 위해서 공정한 심사를 해주실 심사위원들을 제가 먼저 소개해드리겠습니다. 한국전통무형문화재진흥재단의 이사장 김기사님
감사합니다. 참석해주셨습니다. 네, 춘추라 유현희 무용단 대표 유연희님. 네, 오늘 심사를 위해서 참석해주셨습니다. 안성 경서남 작가 전수 교육 조교 전미선님 참석해주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그리고 대회 참가자 선수분들의 장단과 또 취임새를 맞춰주실 설나라 고수님 수고해 주시겠습니다. 흥고가 빌면 될 줄 알고 두 손 하 비난이다 형님 저는 비난이다 그저께 하루를 불문 처자다 어제 참도록 그저 있고 어저께 하루를 문들라 불문 찾아가 오늘 아침 말 그저 올라가시게 되었나.
그렇지. 보련님이 붙인 따라 아니 갈 수 없어. 아, 일 없이 준영 집으로 이별차 나가시는디. 그렇지.
아.
Thank you.
박수원 기다 약은 헐지 약이 한적고 그렇지. 전세 상간에 조만한 토끼 한약지니까 도사관 대왕은 진료 토끼는 요연 그렇지. 누울 수는 눈물로 간진수는 안투다 꼭꼭토 했으나 가빈 진선 대강 수요 증간사산 은선물이다 수정하였으니 어찌 나게 아니 되어질까 그렇지 즉시 해춘 허우지자 왕왕 연하다 수연이나
싸워. 그렇지. 말을 맞추는 걸 놀부르니 딸. 용왕이 공중을 향하여 무수히 살아오고 만두백관을 일시에 모여라 하정을 하여놓지. 둘이 세상 갖고 보면 일품 재상능을 가지러 오실 일이 없네. 그렇지. 수국이라 물구리 정물질이 각각 결실 이름에 달아주고 들어오는지 용구의 결실 이름 사이에 있단 말이야. 그렇지. 이렇게 내려오던 것을 세상은 허 우창진는 돈 한성민을 추적보증을 하여 이때자지모 방점자의 눈에 온문방금 자정을 보주세 우상놈을 주자 투기운전자 남대청대청다 찍겠습니다. 여기 보세요. 하나, 둘, 셋. 예, 잠시만요. 찍겠습니다. 하나, 둘, 셋. 예.